연아랑 똑같은 일을 당했거든. 연아가 증언을 망설이는 건 당연해. 우리 같은 성폭행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는 달라. 신고하면 내가 당한 수치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드러날까 봐 두렵지. 우린 널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야. 밖에 나가면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 많아. 저 여기 있으면 예지 다리 수술시켜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린 가족인데.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판단력은 흐려지고 오히려 나쁜 사람들에게 기대게 되고. 너만 말잘 들으면 돼. 나쁜 놈들은 바로 피해자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신고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 편에 서두르 말이야. 그런데 어차피 신고해도 그런 사람들 벌안 받잖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힘은 법보다 세다고 하니까. 근데 그 힘이라는 게 돈, 권력, 그런 의미만은 아니더라. 용기 내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힘이 되더라고. 아무리 그러셔도 전 신고 못해요. 전 변호사님 같지 않아요. 용기도 없고, 포기도 빠르고. 이건 비밀인데, 나도 겁쟁이야.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끔찍해. 소름 돋을 정도로. 그런데도 내가 그놈 잡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건 나쁜 놈들은 나쁜 짓을 한 번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하지도 않아.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도 다칠 수가 있어.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